리효자님은 오늘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집에서 TV 보고 있나 봐요. 네. 다른 분안 만납니까? 다른 분은 예? 금요일인데 좀 그러네요. 혼자 TV 보세요. 뭐 누구 같이 보세요. 네, 친구야 들려드렸더니 어떤 분이 또 대전에서 왔는데 원래 4명이 오기로 했는데 오늘 2명밖에 못 왔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같이 못온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. 이러면서 또 이어서 또 신청을 이렇게 해주셨네요. 예. 그러게요.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, 두 분은. 네, 두 분이라도 좀두분 몫까지 더 멋진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튜브로 신청하셨는데 오늘 저녁 마지막 기차로 전주 여행 갑니다. 그러셨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 전주 오시는군요. 예, 전주 오시는군요. 기차와 관련된 노래를 생각하니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가 생각나네요 하면서 불후의 명곡에서 두 분이 부른 노래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거 선곡하려고 그랬더니 와, 너무 길어요. 6분 55초, 7분 가까이가 돼요. 그리고 또 원래 또 노래라는 게 원곡이 좋지 않습니까? 편곡해서 뭐 리바이벌해서 리메이크해서 부르면 물론 뭐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게 원곡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김현철 씨의 노래로 괜찮죠? 네, 전주 오는 기차 잘 들으셨죠? 춘천 가는 기차. 야, 우리 성빈이랑 또 들어왔군요. 재권님, 네, 어서 오세요. 식사 중이십니까? 저는 배고픈데 맛난 거 드십니까?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온 만난 지 700인 된 커플이에요. 여행 와서 전주 풍경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너무너무 좋네요. 행복한 여행하고 하늘 정원에 앉아 라디오 들으며 힐링합니다. 신청곡은 지하의 술 한잔해요. 술 한잔 하면서 듣고 계십니까? 700일 되셨군요. 축하합니다. 다음 1000일 때 다시 오세요. 다음 곡은 윤승용, 김애연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세요 하면서 노을의 청혼 신청하셨는데 축하합니다. 저도 집에 있는 사람이 오늘 생일인데 방송하러 갈 거야? 저녁 같이 안 먹을 거야? 그래서 저녁 같이 못 먹고 그냥 방송하고 보자 그랬는데 10년지기 친구랑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 왔어요 하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. 야, 10년 됐는데 처음으로 왔습니까? 좋으시겠습니다. 전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웰컴 투 전주. 별다방을 사랑하시는 운영자님 부탁드립니다. 오늘 둘도 없는 친구의 생일 아침입니다. 밖에는 태풍으로 인한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이제 아침에 주신 거 같아요, 아침에. 우정의 친구이자 소중한 친구이기에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기에 신청합니다. 한곡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? 천년지기 친구야. 항상 건강하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사랑하는 너의 친구 상미가 꼭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침에는 제가 방송을 안 했었지만 아침에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라디오로 신청하시지 그랬어요. 네. 우리 하늘정원 방송 별다방으로 신청을 하셨네. 지금은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? 네, 좋은 일 맞으신 분들,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죠. 좀 전에 선곡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카펜터스의 노래 선곡했거든요. Yesterday Once More.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,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.